가스 점화! 엔진 시동!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진 몰라도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음원을 녹음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 이런. 이것도 녹음되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네요. 무릎에 대 저놈을 추적해!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진 몰라도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음원을 녹음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 이런. 이것도 녹음되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네요. 총원 불격! 사실 이런 보호구실은 제가 아니라 세피라들의 역할이긴 하죠. 관리자님도 알다시피 저는 언제나 수십 명의 몫을 해내고 있으니까요. 즐겁겠군! 어? 아하, 비껴비어버렸군. 직원들이 우세한 환경에 있습니다. 관리자님이 제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결과겠죠. 이런 과정들을 통틀어 신뢰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긍정적인 변화네요. 된다면 사활을 건다. 전열을 저놈을 추적해! 육청! 개체의 유효한 속성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제 예상만큼 관리자님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아 다행이군요. 직원의 상태가 나빠 보이는군요. 흔히 이걸 나사 빠진 상태라고 표현하던가요? 방금 건 실없는 농담이 아닌 긴장 완화를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즐겁겠군! 이 전투는 승리할 거예요. 살을 베어내. 보시다시피 앞에 무방비해진 개체가 있네요. 부디 그래선 안 되겠지만 이 틈을 놓친다면 관리자님의 역량에 대한 계산을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보자, 너. 이 작살은 필살의 신념이 담겨있지.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위 중 하나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틈을 파고들어도 좋을 것 같군요. 늘어졌네 저거. 맞추긴 쉽군. 부위 손상을 입은 개체가 있습니다. 이번 전투를 효과적으로 마치시려면 해당 개체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내가 시범을 보이지. 아름다운 것. 그렇지 않은 것.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말까지 쉽게 하지 않아요. 꽃은 지고 새로운 나무가 이곳에 움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터전을 수호할 제목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